자, 오늘은 이제 어저께 시작하려다가 제가 요한복음으로 미끄러졌어요. 에스겔서 36장. 참 제가 좋아하는 장입니다. 구약에서 이게 구약의 신약이다. 정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들은 참 무서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중에서도 참 무서운 책인데, 특히 에스겔서가 무서워요. 근데 참이 36장을 보면 멋있어요. 자,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완전히 율법적으로 썩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썩었다는 말은 철저히 무선적이 되어 있다. 조건적이 되어 있다. 조건적이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사망에 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싫어졌어요. 난 하나님 떠날래요. 그럴 때, 안 돼, 임마. 니가 나하고 날 떠나면 안 돼. 이러시지는 뭐예요? 못하는 분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단 말, 이건 번역이 참 잘못된 건데, 그 진짜 뜻은 자기의 뜻만 관철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처럼 나는 하나님 이제 떠납니다 하고 떠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떠나는 그 사망을 선택해서 떠나서 죽으러 가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신 바쳐서라도 어떻게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라는 나라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꼭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너희를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인간이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죄가 많음으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싫어함으로. 조건적 사랑으로 자꾸 감으로, 그리고 나를 떠남으로, 자꾸 죽으러 감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고 그냥 글자대로 하면, 아, 이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 이런 새끼들은 더 이상 내가 함께 할수 없어. 내가 버려버려야 돼.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지독히 오해하는 거죠. 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너희를 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예요? 버렸습니다. 버려가지고, 버려가지고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와서, 와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그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강대국 일본하고 뭐예요?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 끼어가지고 이게 죽을 지경인 거야. 맨날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 여기는 우리 동네 여기는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과 뭐예요? 일본의 전쟁터야 여기가. 그래서 참 우리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꼭 그래요. 그래서 이 이집트와 바벨론은 항상 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이두 나라가 다 뭐를 먹으려고 그래?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래. 그 바벨론에 완전히 맥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맥히면, 이건 비참합니다. 그 당시는 인간이 뭐예요? 이게, 사람 하나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상대국 백성들을 다 묶어서 끌고 가서 노예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한 사람당 뭐예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2,000만 원. 예. 몸집 크고 힘세게 생겼으면 3,000만 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뭐예요? 수십만 명 잡아가면 얼마나 큰 돈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망했어. 자,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금으로 이렇게 다된 비싼 것들 전부 바벨론에 가져왔어. 그때 십계명이든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도 바벨론에서 가져갔는데 그게 지금 흔적이 없어. 그 성경 이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없는 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성지순례. 기독교는 성지순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가봐야 뭐예요? 뭐 있는 게 없어. 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예루살렘 그때는 성전이 필요하고 이제 이방 나라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전? 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전. 근데 그 신전이 부서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왜? 그게 신의 나라니까. 그리고 그 신전을 보호하는 성, 그거 무너지면 다 끝이야. 그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그때는 다 전쟁이,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하고, 바벨론의 신하고, 그거 붙어가지고, 결국 여호와 신이 뭐예요? 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호와라는 신의 면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런 상태에서 다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1%도 없어. 그런데 그 노예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70년 후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70년 후에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아니 그 다 팔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남의 뭐가 돼 있어? 남들이 돈 주고 다 샀다고 그걸 어떻게 해? 방법 없어. 인간적인 방법 없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옆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는 별 존재가 없었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레스를 시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70년 후에 여러분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말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7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 그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바벨론이 최대 강대국이야. 바벨론 그러면 옆 나라도 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까불면 뭐요? 가서 박살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박살을 해가지고 너희들 까불면 이스라엘처럼 될 줄 알아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자,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 없으면 뭐 해요? 술 먹고 자살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날 텐데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뭐요 성전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도 새로 짓고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 잡혀간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래도 잘 살려면 어떤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뭐예요?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원될 거다. 라고 뭐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미 뭐예요? 예언했다. 그거를 믿으면, 자, 나이 50에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 내 시대는 내가 바벨론에서 죽겠지만, 응? 아, 내 아들 때나 내 손자 대해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요? 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거 안 믿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그 구약 성경도 잘 보면 다 그 믿음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져. 그런데, 바벨론 왕이 참 괜찮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뭔가 자기 민족보다는 뭐예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민족 왕족들이나 귀족들 중에 좀 괜찮은 놈들 골라가지고 다 따로. 걔들은 너희로 안 팔아. 그거 참 괜찮은 왕이죠, 그렇죠? 그거 팔면, 그것도 돈인데, 그거를 일부러 뭐예요? 특수훈련을 시켜. 특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인재로 만들어서, 예. 네. 각 지방에 파견해가지고. 참 괜찮은 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자기 마음에 탁 드는 청년을 하나 골라서 그 청년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그래서 성경 보면 다니엘서가 딱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다니엘을 보는 순간 꽂혔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젊은 다니엘을 자기의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킵니다. 근데 보세요. 그거 바벨론 신하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 얘들은 정직해. 얘들은 성실해. 얘들은 현명해. 그 다니엘에 꽂혀버렸어. 다니엘은 그야말로 성실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인간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갔을지라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서 볼 줄 뭐요? 아는 눈을, 영적 눈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바벨론 신하들이 그 다니엘 앞에서는 뭐 아무런 흠이 없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잔재주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국가가 아주 정치가 잘 되고 강성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또 각 중요한 지역 자리에 앉히고 해가지고 아주 부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이스라엘을 왕창 먹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원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옆에 두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원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다니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옆집 옆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기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예레미야서, 이 에스겔서 이게 다 그 관련된 책들이요. 이거를 한꺼번에 쫙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70년 예언, 70년 후면 내가 내 백성을 다 뭐요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온다 올 것이라는.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근데 이 공부할수록 재밌어. 그래서 이제 지금 페르시아는 바벨론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얻어맞으니까. 그런데 페르시아하고 항상 바로 옆 나라에서 경쟁 상대 있던 메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정확을 해버렸어. 그 페르시아가 또 메도에 또 붙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주 현명한 그 바벨론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거든요. 바벨론의 그 보물은 다니엘이라.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보물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그래서 이 다니엘서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끝내 다니엘을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다니엘이 보물이고 역시 다니엘이 보물이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자기도 다니엘처럼 뭐예요? 되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그 다니엘 잘라버려요. 그때 이제 옆에서 고레스는 뭐를 예상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은 이제 망하는구나. 바벨론 없는, 아니, 다니엘 없는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망하는구나. 저 바벨론은 내가 지금 정복할 수 있을 만큼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다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정복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자기 신하로 딱 삼아.
그리고는 뭐해요?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명령으로 자유를 준다. 고향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70년 만에 성취되는 거요. 박수,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고 예루살렘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70년 전에는 상상을 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분이, 예?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다, 구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니, 좀 그 믿어달라, 이거야, 이런 분이. 좀 믿자, 이거지. 그리고 투구를 어떻게 써야지. 그걸 자꾸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만분수지. 자, 이제 그게 배경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0년을 예언을 딱 해놨어. 그러나 이 노예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믿어. 막, 그냥 막, 난장판으로 술 먹고 싸우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똥 되는 거야. 아시죠?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똥 되는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큰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럽혀졌다. 하나님 입장이 똥 됐다. 그리고 바벨론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별 볼 일 없네. 우리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뭐요? 꼼짝도 못하네. 자기 백성들 다 뺏기고 성전 다 때려부시고 불태워도 뭐 꼭 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아무 소리도 못하네. 그 쪼다 같은 신이네.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지가 완전히 뭐요? 땅에 떨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자, 그들이 이른바 열국에서 열국은 이제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로 다 팔려갔다 이 말이야.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워졌다.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더러워진 채로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실제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 그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아, 이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하고 벌써 뭐요? 이제 상관없는, 뭐,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놈들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일.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요? 아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 말은 뭐요? 더럽힌 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거룩한 내 이름을 어떻게?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본래대로 어떻게? 본래대로 다시 회복해야 돼. 자, 하나님이 자기의 더러워진 명예를, 손상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더러워진 이름, 백성들이 더럽힌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명예 회복을 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뭐를 보여주는지 이제 알고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가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내가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라라는 뜻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되므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예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너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발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제 행할 거야. 이 놀라운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내가 행하는 이유는 뭐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뭐 좀 김새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뭐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다. 자, 지금 뭐를 할지는 몰라. 근데 대충 우리가 알잖아, 이제. 뭐, 무슨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돼? 놀라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와, 과연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네. 그래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명예가 뭐요? 회복돼야지. 무슨 일을 할 거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 고향 땅에 보내겠다. 성전도 다시 지어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놀랄 거야, 놀릴까요? 우와! 우리 하나.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뭐예요? 저렇게 될 수도 있네, 세상에. 맞아요. 이게 이해하기 곤란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뭐예요? 신이에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거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아니다. 그 말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그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후면은 하나님이 자기들 구원할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착해 안 착해? 안 착해. 이거는 더 개차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이 뭐예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개차반들도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신들은 전부 조건적이 아니요. 와, 이 세상에 온 다른 잡신들은 다 조건적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뭐예요? 어떻게 이런 개차반 같은 놈들도 이렇게 조건 없이 구원하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만방에 알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온 뭐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신의 개념은 다들 민족신입니다. 민족마다 신이 있어. 그 민족의 고유신들인데 여기서 이 말을 한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은 민족신, 유대민족신이 아니다. 이 뭐예요? 온 우주의 신, 온 세상의 신이다. 는 것을 다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사야서 자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가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뭐예요? 도말한 자, 너희들 용서하고 구원하는 자니 이 말이에요. 맞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죄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4장. 그래서 이 구약 공부를 잘 하면, 이 구약에 확실한 복음이 벌써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뭐예요? 허물, 죄입니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뭐 했으니? 도말하였으니 도말했단 말은 없애버렸으니 지워버렸으니 갖다 버려버렸으니 이 말입니다. 그랬으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들이 착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없애주겠다가 아니고, 우선 먼저 뭐가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벌써 너희들의 죄를 뭐예요? 도말해버렸으니,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벌써 도말했다. 도말했으니까 어떻게? 너는 나한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 말이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벌써 뭐요? 구원하느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하면, 보세요. 구약 보세요. 이거는 신약보다 더해요. 이거 요한복음보다 더해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 그 말보다 막, 정말 이거는 더 자세하잖아요? 그, 이 보면 감동적이야. 하나님, 너희들 죄 벌써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치워버렸다고. 끝났다고. 너희들 죄 도말했으니, 그래도 안 돌아온다고, 이 자식들이. 너희들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 죄를 구속하였느니라. 그 빽빽하고 그 구름같이 안개처럼 만든 것 싹!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뭐만 오면 없어져요. 예, 의의 태양.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죄란 것 싹! 사라져버려. 그렇게 나는 했다고. 그러니,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구원해서 내 아들로 뭐요? 삼아 놨으니, 마음 놓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어. 참 재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선 뭐예요? 먼저 선, 선구원입니다. 이거는 구원은 왜 했어? 당신의 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끝내놨다. 구원했으니 뭐요? 했으니 이제 돌아오는 게 안 좋겠냐? 네.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 교회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거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착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잘 보고 점수를 뭐예요?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예요? 점수 발표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기쁨이 없는 교회는 냉랭하고, 예, 친근감이 없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댕기는 교회 가보면, 참,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예. 근데 그 즐거운 맛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요? 조건적으로. 참, 예. 선구원. 그렇죠? 구,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착해지는 거예요. 착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해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공짜로 나를 뭐예요?
구원하셨구나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해놔도 사람이 안 바뀌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안 바뀌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큰 구원을 줬는데 이상구 박사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펄쩍펄쩍 안 뛰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야. 이제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자, 36장 공부합시다. 참 이렇게 이사야서 참 멋있죠? 아, 멋있어요, 저는. 쟤는 지금 벌써 도말했는데, 도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복음을, 십자가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히브리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거룩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다. 이 공짜 이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뭐 담배 피시고 싶으시면 피시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마음대로 뭐 살아도 하나님 마음 절대로 안 변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 진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안 되면 그렇게 돼 버려요. 펄쩍 안 뛰면 그렇게 돼 버려요. 와, 100억짜리 복권 당첨이 됐다고. 야,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 빚진 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나중에 사정 풀리면 갚아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100억? 100억 벌었구나. 그래 놓고 뭐예요? 빨리 돈 내놓으라고! 이건 아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을 정말 믿으면 선행이라는 것은 저절로 굴러 뭐요 나오게 되다. 펄쩍펄쩍 뛰는 과정에서 야 걱정 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단번에 드림으로 말면 또 보면. 예수님이 한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자기 몸이 제물이지. 제물로 거룩하게 제한된 자들은 영원히 뭐예요? 우리 보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뭐가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믿을 수 있게 만들라고. 곳곳에 깔려 있어. 네. 왜? 이거를 믿어야만 바뀐다 이거야. 이거를 믿어야만. 이거 안 믿고 어떻게 바뀌어? 그렇구나. 이거 바로.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이제 그 권씨의 가족이 상당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따져보니. 이제 그집 전부 복음화 하는 복음화의 선봉장이 권영숙이, 그 다음에 이제 권영숙이를 보호하는 헌병. 그러니까 참 재밌죠. 제일 동생이 뉴스타, 야 그거 뉴스타 됐다겠나,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뭐예요? 한패가 됐어. 자, 에스겔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정말 신나요. 저는 제가 옛날에는 이만큼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내가 다 이거를 이 문제를 발견하고 교단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정말 깊이 연구하다 보니 막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막 너무 막 엄청난 거야. 한 3년 전에는 너무 작은 면만 가지고 막 따지고 했는데, 그거냐, 그것도 참 웃겼어. 지금은 막 이거는 막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천국이란 게 뭐냐? 농부가 뭐 하다가 밭을 갈아, 그 대학편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아. 그때는 다 소작농이거든. 자기 땅도 아니야. 그 먹고 살라고. 살다가 이 소작농들은 죽을 때까지 소작농이야. 나는 어쩌다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소작농이 돼가지고 갈다가 어디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괭이가 탁 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 파보니까 뭐야? 보물상자. 우와! 자기한테 이런 보물이 올 거라고는 뭐요? 상상.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보물상자를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야. 그렇죠? 그거는 땅 주인한테 속한 거야.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가만 따져보니까 이 땅을 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땅값을 딱 따져보니까 자기 집 팔면, 자기 전 재산을 팔면 뭐예요? 이 땅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가진 거다 팔고 이 땅을 산 것과 같다.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말 무슨 말이에요? 평생 소작농한테 대박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대박인데, 그건 뭐, 진짜 공짜요, 아니요? 공짜야. 땅 사는데, 집 팔았지만은, 그래도 땅이 자기 재산 아니요? 손해볼 건 뭐예요? 있어, 없어? 하도 없다고. 그래서, 그 보물상자 열어보니 막, 금은 보석이. 그 보물상자가 뭐게? 그게 성경이라고, 성경, 여러분, 성경.
성경보험, 형통이라는 보물상자를, 이게 막, 금은보화가 뭐예요? 막, 보면 볼수록 막 번쩍거리고 좋아. 그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막, 그 안에 막, 열어보니 막, 금은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 시민권도 들어있고, 천국 비자도 있고, 믿을 수가 없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경책이 이런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자,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두 줄 가지고 한 시간 보낸 건 막 후딱 갑니다. 그만큼 그 속에 뜻이 대단하다. 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은, 뭐를 행하는 것이냐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제일 악한 민족이 돼서 그 민족에게 내가 지금 공짜로 뭐요? 구원을 줄 텐데. 이 말입니다. 그 나타내. 열국의 사람들이 뭐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맞네. 우리가 믿는 민족 신들, 조건적 신들하고는 완전히 뭐요? 다르네.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이 말은 뭐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거. 아무 조건 없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뭐요?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뭐?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고향 땅, 고토. 고향 땅에 데려간다. 너희들 중에 착한 놈만 데려간다? 아니요. 몽땅. 몽땅. 가서. 그 다음에 데려가서, 너희들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렸어. 맑은 물을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로.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성령이죠, 물은.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조건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뭐요?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거든. 정결케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가 인간을 더럽히니까? 죄가. 그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없앴어. 다 용서했어.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자, 새 영을, 새 영은 무슨 영이요? 펄쩍펄쩍 뛰는 영을. 와, 우리 하나님 놀랍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줘. 굳은 마음이란 것은 조건적인 마음이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연하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자식아? 이게 굳은 마음이야. 자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점점 바꾸어 주겠다. 이게 다, 바꾸라고! 그 마음이 아직도 굳어 그렇게? 언제 이걸 아직도 언제 부드러워지겠어? 빨리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늘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못 가. 그건 아니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어 하는 일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나, 꼭 같다. 꼭 같다. 자, 그래서 나의 영, 신이 영입니다. 성령이요. 내 신, 내 영, 성령.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너희가 그제서야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뭐요? 솟아나고. 그 율법이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이게 다 뭐예요? 모든 율법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란 것을 깨달으니까 그 약속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뭐 이 순종이란 건 다 뭐 다음이요? 선권 다음에 나오는 거라 이 말이야. 순종해야가 아니야. 순종해야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펄쩍펄쩍 뛸 만큼 믿어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문제.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뉴 스타트를 지금, 1982년부터 지금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고, 암도 낫게 하고, 그래야, 막, 내 정도 되면, 하늘나라, 천국 입장권은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36년을 하면 직업 가서 안 직업 가서? 입장권 따기 힘드네. 아니거든요. 신나는 거예요, 나는. 응? 아시겠죠? 이런 말을, 이런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뭐요? 전할 수 있다는, 이거 특권이야. 특권이지. 응. 이런, 먼저 구원이다. 응? 이미 죄를 도말하였으니 뭐요? 돌아와야 된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그 말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면 유전자 안 켜질 수가 없고 병 나, 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러니 저는 내년쯤 되면 또 어느 정도 더 깊이 깨달을까. 아주 막.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깊이 연구하고 싶고, 더 깊이 연구하고 싶고, 예. 네. 그러면서 더 깊은, 그냥 이 마음 속에서 펄쩍펄쩍 뛰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게 뭐요?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다시 살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래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농사도 잘 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 과수원하면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이제 이게 그 결과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막 그 은혜를 실컷 받아보면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다음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전부 완전 은혜, 공짜로 뭐요? 이 구원을 받고 나면, 너희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요? 뭐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하나님이 구원을 준 결과로 나타난 현상. 무슨 현상? 그때 막 복에 겨워서 그렇죠? 막 더러운 거 다 씻어주고 막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막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막 너무 좋아. 그때 가서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뭐예요? 기억하고. 뭐예요? 와, 그때 그 우리가 바벨론에 살 때, 와, 그만. 돌이켜보니까 막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될 놈들이 뭐요? 아니야, 이거는 뜰토당토 아는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막, 날이 갈수록 막, 더 그거를 깊이 알게 되니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보이면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고, 어?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많아요. 그런 게 하나님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돼.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게 제 경험이지만은 참 웃겼고 참 웃기면서 재밌고 그래서 제가 해드립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끄러운 거하고 상관없죠. 대박 났는데 뭐 부끄러움 뭐 할 거요.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가르침은 못 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뭐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 그때는 이제 바로 초신자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성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 이미 날 구원하셨네. 와.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어나 사나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죽어서 흙대뿌리면 어떡해. 내가 천국 가야지. 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성경 공부를 다 무조건적 사랑이 보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즐거워졌어. 아시겠죠? 그때 막.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그래서 이제 위마라는 데 가서 그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한 제가 의사로서 이제 참가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산책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물 먹는 데가 있어. 그 이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 코너 여기 이제 물 먹는 데가 있어. 근데 그 물 먹는 데 그때 뭐 그 위마가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설이 아주 열악했어요. 근데 수도꼭지를 이렇게 거꾸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데인데 거기 이제 이런 화분들이 쫙 땅바닥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아 얘들이 누가 물을 안 줬는지 시들시들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을 주면서 제 마음속에 하는 말이 야 나도 참 착해졌어. 야 내가 옛날 같은 뭐예요? 이 물 주는 담당자 누구야? 그 나 왜 이렇게 꽃을 시들게 만들었어? 정신 있어 없어? 이런 스타일. 그거는 벗어나는 것 같아. 뭐 담당자 나와봐. 뭐 이럴 생각은 별로 없어. 아 이렇게 더우니까 뭐 깜빡했겠지. 야 나도 상당히 예수 잘 믿다. 야 참 나도 이제 잘 변화돼 가는구나. 그래서 참 내가 봐도 착해.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가겠어. 그리고 이제 물 다 주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 뭐 담당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 화분을. 이래서 하면 담당자도 유전자 꺼지고, 나도 유전자 뭐요, 꺼지고. 아,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유전자가 켜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다 끝나고 탁, 이제 집을 향해서 출발하려다가 집 쪽으로 탁 보니까 저기 아주 그 우리 그 위마에서 제일 이쁜 여자 미국 여자 직원이 아주 이쁘게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쁜 여자 직원을 보는 순간, 아, 저 여, 내가 물을 줄때 지나가서는 참. 지금은 참 그때 웃겼다는 생각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웃기는 게 아니야. 그때 심각해. 캬, 이거 좀 너무 빨랐다. 아, 그래서 이 순간이 저, 아가씨한테 뭐요? 존경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물 조금 더 주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어. 조금 더 주지. 여러분. 근데 저는 물 주면서 무슨 생각으로 줄게? 물은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더라. 그러고 생각해 놓고,
그 여자를 보니까 물더 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물 줄게 안 줄게? 자, 줬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뭐야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요? 아 참. 이상구 박사 그밖에 안 보여요. 예, 네? 네. 안 줬다 손 들어보세요. 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줬어요. 주고 이제 그 여자하고 지나가서 하이 그러고 인사하고 주고 있는데 지나가길래 하이 그랬더니 그 여자 지나가면서 아, 이 박사님이 물을 줘서 꽃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게? 상구야, 너 웃겼어 안 웃겼어? 제가 뭐라 그럴게? 그 옛날로 틀면 뭐 그런 게 당연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런 자기의 웃기는 결점들이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숨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다 그거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고 앞으로는 좀 상고야 안 웃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인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무슨 폼 잡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참 부끄러웠다. 참 내가 정말 형편없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웃긴 이 상구를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